네, 오늘 출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장 반등이 지연되는 가운데 다가오는 4분기에 코스피 대형주 선호 현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를 고려한 투자 전략 수정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본론 속에 앞서 최근 시장 상황과 전망을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9월 FOMC에서 확인된 연준의 정책 방향성이 추가적인 긴축 연장으로 확인되었고 금리 인하 시기 역시 내년 하반기로 연기되었으며 금리 인하 횟수도 2회로 축소 전망되며 시장은 단기적 상승 모멘텀을 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진행 중인 국제금리 급등과 국제유가 상승세 유지 그리고 정부 예산안 합의 불발로 정부 셧다운 우려까지도 대두되고 있어서 안개 속 시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9월 FOMC 기자회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강조했던 향후 발표되는 경제지표에 따른 정책 수정이 가시화되기 이전까지는 결국 시장은 3분기 실적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 본격적인 실적 시즌 이전까지는 좁은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거래일만 지나면 1년의 마지막 분기인 4분기가 시작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실적의 중요성과 연계해 실적보다는 성장 기대감이 많이 작용하는 코스닥 종목보다는 코스피 대형주 선호 현상이 4분기에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10월 이벤트인 미국 정부 예산안 통과 이벤트에서도 합의 불발로 셧다운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예산안이 합의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의 이후 국제금리의 빠른 안정세와 함께 미국 달러와도 약세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4분기 주목해야 되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현재 발표된 9월 수출입 동향에서 수출 감소율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도 한 자릿수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제 수출도 바닥을 찍고 조금씩 회복하는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고 4분기 후반부 정도에는 기저효과에 따른 주요 수출 품목의 플러스 성장 전환으로 원화 강세 전환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달러와 약세에 좀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분기는 연말로 다가올수록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투자자들의 세금 회피성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는 시기로서 올해 상승률이 높았던 2차전지 일부 종목과 로봇, 미용 의료기기, 의료 AI 관련 종목 등 코스닥 종목들의 상대적 약세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코스피 대형주 선호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코스피 대형주 내에서 실적 개선세가 확실한 종목과 실질 금리 인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저점 매수를 고려하는 시기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4분기 코스피 대형주 선호 현상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대형주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군을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두 종목을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 대형주 선호 현상이 나타날 경우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서 이번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지만 지난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3분기부터 확실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것으로 확신되는 종목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메모리 공급 조절로 업황 바닥은 확인된 상태에서 수요가 늘어날 경우 업계 1위로서의 큰 수혜가 기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보다 늦어진 HBM3 양사 모멘텀이 4분기에도 지속될 수 있어 재료가 노출될 때마다 단기 주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업황 회복을 노린 장기 보유 전략과 함께 HBM3 관련한 긍정적인 재료의 주가가 단기 상승할 때 매도의 수익을 확보하는 장단기 이원화 투자 전략이 가능한 종목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인터넷 업종의 대표 종목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미국 예산안 협상 이슈가 타결될 경우 미국 금리 상승세 역시 꺾일 것으로 보여 인터넷 업종의 어떤 강세 전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이버의 경우 분기별로 꾸준한 실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고
지난 9월 AI 기반의 하이퍼클로버 X 발표에 이어 인공지능 검색 Q를 발표했고 이어 글쓰기 도구와 광고 상품 론칭 등이 계획되어 있어서 꾸준한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중기 추세가 상승 전환된 이후에 현재 주가 수준이 눌림목 자리인 만큼 손절가를 확실히 지키는 전략으로 접근한다면 무리 없는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3분기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고 실제 금리 하락에 대한 수혜주로 네이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 함께했습니다.